현재 생활 쓰레기를 격일로 배출하고 있으시죠? 다음 달부터 동작구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입니다. 구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배출 실태는 어떤지 유수환 기자가 일일 환경 미화원이 돼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쓰레기 배출 요일은 현재 동네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장승 101호를 따라 행정구역이 나뉜 노량진동. 노량진 1동은 1, 화, 목요일. 노량진 2동은 월, 수, 금요일에 쓰레기를 걷어갑니다. 또 같은 흑석동인데도 골목에 따라 배출 요일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배출하는 날이 아닌데도 쓰레기를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네별로 이렇게 월수금 아니면 일하목 이렇게 구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사도 많이 가고 자주 왔다 갔다 보니까 혼돈이 많고 이러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출한 날 그 이후에는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데 매일같이 길거리에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너무 동네가 지저분합니다. 이 때문에 동작구가 격일로 수거하던 쓰레기를 4월부터 매일 수거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쓰레기 매일 수거로 배출일을 지켜야 하는 부담과 집안에 쓰레기를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됩니다. 더불어 전보다 깨끗한 거리 환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가져가면 아무래도 깨끗하니까 좋긴 하죠. 깨끗하니까. 구는 매일 수거에 따른 청소 예산을 지난해보다 14억 원 가까이 추가로 투입합니다. 청소 차량 9대를 추가로 들이고 운전 인력 9명과 수거 인력 16명도 증원합니다. 쓰레기 수거 주기하고 불법 투기, 무단 투기가 영향을 미치는데요. 수거 횟수가 주로 적을수록 쓰레기는 오랫동안 쌓이게 되거든요. 그럼 쓰레기가 쌓이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아무 의식 없이 투기를 유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매일 수거를 하게 되면 쓰레기가 적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은 청결해지고. 그렇다면 현재의 배출 실태는 어떨까? 쓰레기가 집문 앞에 골목 어귀에 쌓여져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대체로 잘 담아져 있는 반면 재활용 쓰레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봉투에 재활용 쓰레기를 담거나 종이류 등은 끈으로 묶어 배출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약간 음식물 쓰레기도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짜장시켜놓고 이게 음식물로 분리해야 되는데 함께 이렇게 내보내면은 재활용이 안 되고 이거 배출 시간과 장소도 잘 지켜져야 할 과제입니다. 시간을 정해져서도 쓰레기 봉투 규격봉투 제대로 사용 안 하시고 시도 때도 버리거든요. 딱 배출 시간을 안 정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업 중에 일을 깨끗이 하고 뒤돌았으면 또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 그게 예루살렘 맞습니다. 구는 다음 달부터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시간을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앞뒤로 1시간씩 더 늘렸고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인력도 9명에서 20명으로 2배 이상 증원했습니다. 쓰레기 매일 수거를 1년 전부터 시작한 관악구. 배출일 혼동과 방치 쓰레기 등 동작구와 같은 문제로 매일 수거를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적극적 동참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고 조언합니다. 행정관청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많이 그 제도 자체가 정착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런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든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뭐 쓰레기 자체를 배출할 경우에 어떤 배출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활용을 좀 분리배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배출 분리 기준. 격일 수거에서 매일 수거로 바뀐다고 해서 쓰레기 배출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배출 시간에 규격봉투를 제대로 사용해 버리는지 또 혼합 배출은 하지 않는지 우리 집부터 살펴볼 때입니다. HCN 뉴스 유산입니다.